만원의 한복 도전자들이 모두 모였네요.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. 네. 하필 또 이걸 뽑았어. 아우 나 몰라. 아, 신규 씨. 네. 강원도 사투리 좀 할 줄 아십니까? 잘 못합니다. 둘이 합쳐서 해도 돼요? 강원도 사투리로 새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대요.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요? 아홉 자. 새해 복 많이 드셔래요. 아홉 자? 아홉 자? 아홉 자. 앞에는 별로 안 틀리죠? 어, 어떡해요. 비슷해. 뒤에만 틀리죠? 어, 비슷해, 비슷해. 새해 밥 다 드시래요. 뭘 뒤에 드셔. 뒤에 요자로 끝나죠. 새해 복 많이. 어, 그렇지. 거기까지 많이. 많이 받으시드래요. 내가 짜라는 거야. 내가 짜라는 거야. 새해 복 많이. 많이 어, 여기 와서 자꾸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하잖아. 새해 복 많이 드시래요. 아니야 아니야. 받아야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돼. 받아야 돼. 새해 복. 아니 강조하니까 감정 올라서. 내가 진짜 아니야.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. 이제 머리가 지금 다 써진 것 같아. 한 번만 더. 받으이대. 어? 어? 다시 다시. 자 다시. 새해 복 많이 받으이대. 와 맞아. 아 진짜 진짜. 맞죠? 아, 아니야 맞은 거야. 성공이죠? 아, 성공이야. 아 전혜한테 했잖아요. 아니야. 이거만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이대! 받으이대! 니가 안 받으라! 그게 무슨 감정이야. 소리 지르는 거지.